일타 시사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대전에서 이상민 의원 초청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초청 강의를 말 그대로 일반적인 강의로 볼 수 있을지. 이상민 의원은 시민들,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제 면전에서 말한다. 국민의힘 특강과 내 거취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인요한 위원장은 연세가 있으시지만 신선하고 능력이 있고 잔잔한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다.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국민의힘 합류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자, 거취와 무관한 문제라고 했지만 그냥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석님 어떻게 보세요? 이미 뭐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네. 저건 또 조금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국민의힘이 받아주고 국민의힘 이름으로 출마를 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거거든요. 네. 뭐 조정훈 의원이 뭐 극진히 하겠다 뭐 이랬지만 조정훈 의원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아, 통상 이제 총선 시기에 한 정당에서 탈당해서 다른 정당으로 나가서 공천받는 경우 개인이 네.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인 정당 이제 국민의힘 경우가 되겠지 이쪽에서도 별 실익이 없어요. 총선에 보탬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의원의 향후 거취가 상당히 지금 불투명하니까 네. 이런저런 이제 말과 행보를 해보는 거죠. 뭐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지만 비명계 모임이라고 하죠. 원칙과 상식 여기엔 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독자 노선을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이상민 의원의 합류가 부담스러웠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선을 긋은 것 같고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이상민 의원은 사실 해당 지역구에서 지금 이제 다른 출마 예정자들하고 네.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이 여부가 사실은 불투명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탈당을 통해서 다른 길을 이제 모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선을 긋은 것이 아닌가 싶고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탈당에는 일단은 선을 긋은 걸로 그렇게 네. 해석되어질 수 있죠. 네.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뭐 입당한다고 할 때 말씀하셨듯이 선거판에서 그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상민 의원 물론 뭐 우선 의원 중진이긴 합니다만 뭐 전국적인 지지도가 있고 뭐 대단히 중량급 정치인이다.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물음표가 붙는데 어떻게 보세요? 각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애매한 지점이고요. 네. 전국적인 지지도가 있으면은 탈당할 일이 없죠. 민주당에서 예. 비주류의 역할을 네. 하면서 충분한 역할을 도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말도 해보고 행보도 해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예. 보기에 이상민 의원은 탈당해서 국민의힘 간다 하더라도 낙동강 오리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